화산의 명물 잔도는 한나라 시대 이래 수행자들이 오가던 길. 폭 33cm에 불과한 이 좁은 널빤지는 오늘날까지 1500m 고공에 매달려 관광객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고 있다.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외길. 이 길이 바로 화산을 오르는 짐꾼들의 숙명이다. 마치 칼날의 끝을 밟는 듯한 해발 2040m의 서봉을 지나야 한다. 서봉을 지나서야 화산의 입구라 할 수 있는 금천문에 닿게 된다. 여기가 끝이 아니다. 이어서 10여 개의 험난한 고갯길을 더 오르내려야 한다. 화산은 짐꾼들에게 고통과 좌절, 눈물과 희망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인생의 벼랑. 겨우 도착하게 되는 이곳이 목적지 남봉이다.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만 가진 것 없이 믿을 것이라곤 오직 맨몸 하나. 그 맨몸으로 매일같이 발 한 번만 삐끗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화산을 오른다. 직상 천재,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뜻의 위험한 계단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.